안녕하세요. 팔레온보험 전기 판대한 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5월 1일자 팔레온보험 인사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직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3월 12일이고요. 사건번호 2019-223303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그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파견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직접 고용임을 전제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일부 쟁점에 관해서 상고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직접 고용 내용에 대해서는 파기된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원고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 사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인데 원고들은 이제 파견법에 의해서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임금 및 복지 후생 및 또는 그에 상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통행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그 도로공사의 다른 직원들은 없었죠.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처구해야 될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업무가 인정되는 경우, 이건 이제 전제로 한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정규 직원이 없다면 어떻게 근로 조건을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외주 사업자가 이미 이제 지급을 했죠. 임금을. 그러면 그거를 항목별로 공제해야 되는가? 아니면 총액으로 공제할 것인가? 그리고 파업이라든지 결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월급, 그 급여 명세서 미제출 기간의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외주 업체가 해고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을 한 경우, 이 경우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직무의 일을 하는 직원이 없다면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피고의 현장 직군 중에 하나인 조무원이라는 직급이 유사하다고 봐서 조무원의 근로 조건에 준하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외주 사업자와 파견 사용 사업주는 부진계 연대 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하는 게 아니라 총액을 전액을 다 공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파견 사업주가 이미 준 돈이 있다면 그거는 항목별로 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다 주고 다만 이제 직접 고용한 사람이 급여가 더 높겠죠. 그 급여액에서 그 총액을 뺀 나머지 급여만 이제 사용 사업자가 다시 지급하면 되는 거죠. 파업 및 결근 등의 경우는 급여 명세서를 제출 안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기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제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사업주의 그러니까 귀책 사유로 못한 거라고 입증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근로자임금 사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파업 결근은 청구할 수 없고 급여명세서 미제출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주 사업체의 해고 등에 의해서 단절된 원고들에 대해서는 그 해고가 됐는데 이거는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사업자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규칙이 있고 그 당시에 이미 직접 고용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로자는 제공할 의무가 있었지만 직접 고용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공을 못한 걸로 봐서 이 외주사업자 해고로 인한 기간들은 다 임금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직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데 언제 청구할 수 있냐? 피고에 대해서 내가 직접 고용이니까 나 근로자인 거 맞다라고 청구한 그 소를 제기한 때는 근로 제공 의사가 이미 있는 걸로 봐서 그때부터는 임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견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에는 전 기간을 다 임무 청구할 수 있고 사직한 경우에는 그 사직의 경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지만 사직한 원고가 그 도로공사를 상대로 내가 너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 나는 너하고 직접 고용된 거다. 라고 주장한 그때부터의 기간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파견 근로자가 파견법에 의해 직접 고용 간주되는 경우에 파견 업체와 그 다음에 사용 사업주 간에 병전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돼 있고 그 경우에는 부진의 연대 채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직종의 사용사업주의 다른
직원들의 준에서 근로조건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주업체를 받은 금액은 전액 공제합니다. 항목별로 공제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누가 말한 근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해야만 청구할 수 있고, 또 제공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해고라든지, 그다음에 사직 후에도 내가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확인을 요구하고, 다만 피고가 그거를 직접 고용을 부인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직한 경우에도 근로자 지휘 확인 청구를 소개한 그때부터는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 사업주의 귀적 사유로 인해서 제공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걸 각 격려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